권성모 68 읽기입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예. 지금 읽기 연습용이니까 통문장 버전으로 선생님이 손좀 보고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고치는지 여기다 물어볼 거야. 왜 이렇게 고치는지. 왜 이런 표시들을 어떤 표시는 옮겨놓고, 어떤 표시는 추가하고, 어떤 표시는 저거 없애고. 어찌씨 싫어하는 어떤 시겠지? 나쁘씨 아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 뭐, 이 정도 고치면 되겠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이 뜻은? 일어날 시간이다. 오케이, 그래서 get up의 뜻은? 일어나다. 그러면 get은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 앞에 to가 붙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렇게 있다. to get up 하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네 가지 뭐?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서. 그렇지! 와우! 그 중에서? 일어나기 위한. 오케이, 그래서 하다, 일어나다가 일어나기 위한 이란 뜻이 됐을 때 무슨 시 된 거다? 어떤 시? 어떤 시? 됐습니까? 시간, 여기 타임이 시간이죠. 근데 시간은 시간인데 밥 먹을 시간도 아니고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오케이, 그 다음 문장.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이 뜻은? 오늘 나는 시험을 치른다. 오케이, 영어스럽게 쓰면 이런 뜻이고, 오늘 난 시험 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의 시험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너는 오늘 무엇을 치니? 라고 묻고 싶으면? 해브가 가지 다. What What? do today? 이렇게? You What 해. do today you have?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막참 희한하다. 이런 게 어딨어. 아, 아닌가? 이거 맞나? What do you have today? 나는 가진다? I have. 너는 I have. 가지고 있니? Do you We have? have. 문장을 만드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두요. 그러니까 I have니까 do you have라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했더니 대답이 Today I have a tes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했더니 I have a test. Today Today I have a test. Today는 뒤로 가도 돼요. 왜 뒤로 가도 됩니까? 원래는 영어에 누가다가 제일 앞에 있는 게 원칙인데 얘는 강조하려고 앞에 왔어. 얘는 뭐에 대한 대답? 언제? 언제죠? When?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re's my watch? Where's my watch? 이 뜻은 어디에 있니 나의 시계가? 오케이, Where 일곱 is it? 시계가. 오케이, 나의 시계 안 만길어봤자 무엇? 이건 무엇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네. 안 만길어봤자 안 만길어봤자. 선생님이 안 만길어봤자라고 물어보면 일단 하나인지 여럿인지 생각하고 입. 어? 그 다음에 남잔지 여잔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저 만드는 거. 비동사랑. 양념씨랑. 그래, 안 만길어봤자 뭐냐고. 입 아니에요, 입? 이게 어떻게 이시야? 어? 이게 어떻게 이시야? 어? 히지. 히냐, 이게? 쉬지.
시냐 이게? 되이지. 되이냐 이게? 뭔데 안 만기는 거죠? 유지 유. 그치? 그거라도 잇. 당연히 잇이지. 잇인 이유를 얘기해봐 그러면. 왜냐면 시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히, 시는 제외고 대는 여러 개인데 이건 시계는 한 개니까 여러 개가 아니고 그거 쓴 한 개인데 물체를 얘기하니까 잇. My watch is 안 만기로 봤죠? Day. Day. 그럼 얘가 my watch is 였으면 얘 뭐로 바꿔야 돼? Hour. 예, 시계가 여러 개 있으면 내 시계 어디냐고 뭐라고 물었겠어? Other day. Where are my watches 했겠지. 근데 시계가 몇 개야? 한 개. 그러니까 안 만기로 봤자 it이니까 it이랑 어울리 이제 왔겠지. 네. 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내 시계 어디 있지? Where is my watch? 그것은 어디 있지?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my watch?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s 6:13. It's 6:13의 뜻은? 6시 13분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6시 13분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is it? 왜지? 언제니라고 물어? 언제니? 그래. 몇 시니? 그래. 아, 너 초등학교 6학년. 너 초등학교 6학년이면 시간 묻고 답하는 거 학교에서 다 했다. 몇 시니? 몇 시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It's 6:13. 오케이. 그래서 뭐?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6:13. It's 6:13. 오케이. 계속해서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뜻은? 그 숫자 13, 이것은 불운이다. 오케이.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것이 뭐 대신 왔냐는 말이야. 6시 13분. 이거 아닐까요? 아, 응.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했었어도 돼? This is number. 이 문장은 어떻게 했었어도 돼?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숫자 13은 불운입니다.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Number 13 is bad luck. 채연아, 이번에 그래서 요거랑 요거 고른 거야? 어, 그러면 바른 답을 고쳐줘. 바른 답도 써줘야지. 어. 오케이. 자,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숫자 13은 6가지 질문 중에 그 숫자 13은 6가지 질문 중에 우와?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엇이 불운입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이 대답 듣고 싶단 말이죠. The number 13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is bad luck? 그렇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무엇이 불운이니? What is bad luck? 했더니 대답이?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의 뜻은? 나는 가다, 간다, 그 화장실에, 실 안에고. 오케이. 난 화장실로 간다. 그럼 그 화장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로? 오케이. 그래서 넌 어디 가니? Where are? 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 시 둘?
그러면 너는 하다시 둔데 아유고라고 물어보냐? 어, 이거 도대체 몇 번 해야 돼? 자, 이거 뭐야? Broken mirror 아니야? 이거 broken mirror? Broken mirror는 bad luck의 sign 맞아 아니야? 여기에 What are the three?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이거 무슨 뜻인지. 어? 무엇이니 그 세 가지 징조는 부분에 choose all 다 선택하래. 그럼 답이 몇 개라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네가 고른 게? 세 개라 해야 되잖아. 그치? 응? 알겠습니까? 이렇게 설 이렇게 설명을 했나? 그리고 잡아. 베스트룸에다가 네가 지금 깨진이라고 써놓고 어떤 시라는데 베스트룸이 무슨 깨진이야? 브로큰이 깨진이지. 이걸 왜 여기다 써놨어? 자, 채빈아, 아, 채빈이란다. 채연아, 이 쓰는 학교에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이제 뭐 이렇게 설명 듣다 학교에서 막 선생님 설명하고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어? 뭐야 온클하자 온라인 클래스 할 때도 그렇고 네가 모르는 거 이렇게 자꾸 적어 버릇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알겠습니까? 맨날 끄덕끄덕만 하고. 알겠습니까? 자, 다음 할 거 통문장이죠. 통문장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미리 미리 조금 조금 수업 오기 전까지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안 돼. 알았어? 자주 짧게 해. 알겠습니까? 한 다음 수업 오기 전까지 한 네 번 정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 채연이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게 뭐야? 쓰는 거, 단어 쓰기. 네가 톡 문장도 쭉 보고 이거는 내가 한 몇 번 써봐야지. 응?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브로큰 쓰기 힘들다 그럼 브로큰 자꾸 써보고 아 이제 브로큰 쓸 수 있겠다. 응? 어너더를 쓰기 힘들다 그럼 어너더 써보고 어너더 이제 쓸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갖고 시험 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고했고 다음 시간까지 자주 연습해갖고 와. 버릇, 공부하는 버릇을 들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를? 어, 다음 시간까지.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go? 뭐라고? What are you go? 아, 이게 what이구나. 아, where are you go? 그렇죠. Are you go 하면 되겠죠. 네, 저. 다음 시간까지 통문장 준비해갖고 와. 그리고 다음부터 해설 이렇게 해오면 안 돼. 알았어? 오케이. 나는 간다라며. 어. 나는 간다라며. 네. 그거? 그거는 선생님한테 줘. 왜 지우고? 아니, 이 얘기를 몇 번 해야 되냐, 너도. 어? 답답해 죽겠어. 어, 안녕하세요. 만약에 어, 나는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 치자. 네. 이렇게 해야지 나는 간다라 치자. 네.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뭐야 이거? 비동사임? 아예 저. 비동사잖아. 네. 그러면 나는 간다 I am go면 너는 가니는 are you go겠지. 어? 네. 아, 진짜 나는 행복하다가 뭐야? I'm I happy 하면 되지, 그치? 네. happy의 뜻이 뭡니까? 행복한.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가 I happy 해갖고 표현이 되겠냐? 당연히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I happy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I happy?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re you happy? 그래서 Are you happy라고 한다고 Do you happy가 아니고요. 아, 생략된 거예요? 에? 아, 뭐가 생략되는데 도대체? 저기 아이고. 그러면 나는 간다가 I am go인지 I go인지부터 따져보자. 나는 간다가 I am go야 I go야? I am go. 그럼 나는 행복하다는 I am happy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간다라는 표현은 I go 하면 돼? 왜 I am go가 왜 아니냐고. 그건 얘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이지. 고의 뜻이 뭔데? 하다. 그건 무슨 신데? 하다시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써가지고 나는 가다이다 이러냐 너는? 아니요. 어? 너는 가다이다 이럽니까? 아니면 가다있다 이러냐? 아니요. 나는 화장실 안으로 가다있다 이래? 아니요. 가다이다 이래? 아니요. 그러니까 얘가 필요 없다고.
그리고 얘가 하다 쓰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나는 간다가 I go면 너는 가니는 뭐겠어. 아니 얘가 하다 쓰고 안에 두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왜 해? 어? 자, 너는 좋아한다 뭐야? 넌 좋아한다. You like? 그럼 너는 좋아하니는 뭐야? Are you like? 답답한 소리 하고 있다 진짜. Like 뜻이 뭔데? 좋아하는. 좋아하는이야. 알았어. 그럼 넌 좋아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제부터. 어? Like 뜻이 뭔데? 좋아하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너는 좋아하다이다 이럽니까? 너는 좋아하다이다. 너는 좋아하다이다. 넌 좋아하다이다 이러냐? 너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다이다 이러냐? 너는? 어? 너는 좋아한다라고 하면 되잖아. 얘가 너란 뜻이고 얘가 좋아한다래. 그럼 넌 좋아하다는 you like야. 그럼 like 뜻이 뭐야? 좋아하다. 그럼 무슨 씨야? 하다 씨.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그러면 넌 좋아하니는 뭐겠어? I like. 와 진짜 답답하네.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다고 숨어있다고. 네. 너는 안 좋아한다는 뭐야? You don't like. 이거 아니야 혹시? 어? 이거겠냐? 넌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겠어? 아니 도대체 여기 있는 얘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고 여기 있는 얘가 어디서 나타나냐고. 다 얘가 하다시라서 이렇게 한다고. 아니 이걸 처음 들어요? 어? 내가 한 200번은 얘기했겠다. 어? 그러면 나는 간다가 I go야. 그럼 너는 가니는 뭐겠냐? 고의 뜻이 뭐야? 또 물어봐야 돼? 하다. 그럼 무슨 시고? 그럼 안에 뭐 들어있는데? 내가 뭐 들어있는 거 왜 자꾸 묻는데? 너는 간이는 그 뭐야? 두유고? 무슨 아유고야 아유고는. 어? 아니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비동사 하다시 두 더즈 디드 will can should may 양념시 이 얘기를 왜 하는데? 응? 200번은 설명했겠어. 200번은 무슨 아유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근데 만약에 이거 어떻게 표현할래? I going.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네. 얘는 갑자기 없다가 왜 나타났는데? 얘가 얘 때문이지 얘 때문에. 어? 얘가 무슨 뜻인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 좋아하지. 뭐하고 뭐? 하는 중인이 나타나. 또? 하는 것. 지금 뭔데? 둘 중에. 하는 중인 것? 아 그런 뜻도 있어? 고잉의 뜻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뭐하고 뭐? 가는 것이랑 가는 중인. 그 네가 말한 뜻 중에 가는 중인 것이라는 것도 있어? 어?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이거랑 이걸 합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럼 여기서 보잉은 둘 중에 무슨 뜻인데? 가는 것? 그러면 나는 가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고 가는 거죠. 그렇죠. 나는 사람이 아니고 가는 동작이다. 어? 혹시 이런 거 알아? 뭐야 이거? Running Man. Running Man. 이거 뭐야 이거? 뭐 유저마다 하잖아 Running Man. 무슨 뜻인지 이거? 달리는 사, 달리는 남자. 그럼 이게 Run의 뜻 알잖아. 이거 무슨 뜻인데? 달리. 어? 달리. 달리다 아니야? 달리다. 어? 달리다. 아니 모든 하다시는 ing 붙일 수 있다고. 또 ing 붙이면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되고. 하는 것이랑 뭐뭐 하는 것. 뭐? 뭐 하는 중인이랑 뭐뭐 하는 것. 그럼 러닝맨 할 때 러닝은 그럼 둘 중에 뭐야? 달리는 것이야 달리는 중인이야? 달리는 중?
달리는 것 사람이야? 달리는 중인 사람이야? 달리는 중인. 어느 게 많이 돼? 달리는 중인. 자, 그럼 얘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달리는 중인이 됐으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어떤 사람이라고? 달리는 중인 사람. 응? 기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날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뛰 어? 걷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 달리는 중인. 그러니까 하다시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하다시가 어떤 시가 됐다고? 어떤 사람? 달리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내가 화장실로 가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대. 그럼 도대체 여기 going의 뜻은 둘 중에 뭐겠어? 뭐? 나는 가는 것이다. 나는 화장실로 가는 것이다. 나는 화장실로 가는 중이다. 야, 둘 중에 뭐야? 가는 도대체? 중이다. 그럼 이 둘 중에 무슨 뜻인데? 가는 중이. 가는 중이면 무슨 시 된 거야? 하다시가 무슨 시 된 거야?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얘를 써서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어떤 가는 중에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 준 다음에 어? 그래서 나는 화장실로 가는 중이다는 이렇게 해야 된대.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그 화장실로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너 어디 가는 중이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왜 계속 궁금해? Are you going? 모르겠어. Are you going? 아니야. Do you going이지, 그치? 어? Where do you going 해야지. 무슨 are you going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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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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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나는 가는 중이다. 누가다. 여기 누가다네. 누가, 나는, 뭐다, 가는 중이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뭔데?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이거? I'm going. 이거 보고도 안 보여 이거? 이거 뭔데 이거? 부동사 어? M. 그럼 내가 궁금한 거 또 생겼어.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는 똑같이 비동사 써서 I am happy라고 그러지, 그치? 네. 그러면 너는 행복하니? 라고 하는 것 네가 한 걸로 보면 있지, 그치? 네가 하는 걸로 보면 이게 여기 끼어들어서 안 되겠네. 네가 여기에 이제 I am going into the bathroom을 I am going into the bathroom. into the bathroom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going 하는 거야? 어, 그래. 그러면 I am happy는 나는 행복하다고, 그럼 너는 행복하니는 do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나는 행복하다는 I am happy인데 너는 행복하니는 do you happy야? 어? 너는 행복하니는 do you happy 맞아? I am happy. 아니 그러면 너는 행복하니는 왜 그럼 도대체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인데? 왜 do you happy 하면 왜 안 되는데? 어? 왜 are you happy 해야 되는데? 비동사. 아니 나는 행복하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야? 비동사. 비동사인데 왜 갑자기 묻는 말에선 두가 도대체 왜 튀어나? 만약에 여기 두가 있단 말이면 해피의 뜻이 갑자기 바뀌어? 어? 여기서는 행복한이라는 어떤 시기 때문에 어 어떻다 하니까 비동사 붙였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행복하다가 돼갖고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다 이 앞에 오겠냐? 어? 너는 행복하니는 do you happy야? Are you happy야? I'm happy. 당연히 are you happy지. 어? 그러면 나는 가는 중이라다 I am going이야. 그럼 너는 가는 중이는 do you going이겠냐? 자, 나는 가는 중이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아, 다 써있는데 눈에 보여도 대답이 안 나와?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그러면 너는 가는 중이니 do you going이겠어? 그럼 뭐겠어? 아니 선생님이 어 do you going이지 그러면 아니요 are you going이에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 예 이러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 다 돌아가서 어? 지금 나는 간다가 I go였어. 네. 그럼 너는 가니는 are you go냐? 어, 그럼 물어볼게. 어? 왜 너는 가니는 are you go 하면 왜 안 되는데? 비동사가 내가 왜 계속해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왜 자꾸 얘기하는데? 어? 나는 간다가 I am go가 아닌데 너는 가니는 갑자기 are you go가 되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뭔데? 비동사 아에서 하다시 두. 그래 하다시 두라매. 네. 근데 무슨 너는 가니가 아유 고겠어. 하다시 두라매. 네. 그럼 당연히 너는 가니는 뭐가 돼야 돼? 유 두고. 에이. 한 200번 얘기했는 걸 아유 또 모르고 있어. 너 뭐 유튜브 뭐 유튜브로 설명하는 거 내가 유튜브로 계속 얘기하거든. 응? 자, 그다음 문장. 더 미러 이즈 브로키. 얘 뜻은 그 미러 그 거울은 깨졌다. 깨져 있다. 예,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하다시 두. 그렇죠. 그래서 broken의 뜻이 뭐예요? 깨지다. 그렇죠, 깨지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거울은 이다 깨지다 이러고 있죠. 깨지다이다 이러고 있죠. 가다이다 이러고 있고 깨지다이다 이러고 있죠. 응? 너 혹시 비동사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어? 비동사 뭐뭐뭐가 있어? 세 가지 혹시 있지 않냐? 네. 어, 비동사 뭐뭐 세 가지가 있는데. is, am, are. 네 눈에 지금 is 혹시 안 보여? 아. 어? 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비동사 is. 그럼 도대체 여기에 is가 왜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 줘봐. 브로킨이. 응. 브로킨이 뭐 어쨌길래? 아, 눈이어서. 브로큰의 네. 뜻이 뭔데? 깨져 있는 눈? 깨진 유리, 응? 깨진 꽃병, 어? 깨진 창문. 어떤 창문? 깨진. 어떤 유리? 어떤 꽃병? 무슨 씨야 지금 얘가? 어떤 씨? 그러니까 깨진을 깨져 있다 하려니까 비동사가 필요하고 여기에 왜 그러면 이것도 물어보자. 여기에 왜 am도 아니고 어, 왜 are도 아니고 하필이면 is가 왜 있어야 되는데? 이러니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거도 그쵸? 응? it 이랬으면 이거겠지. 근데 이렇잖아. 네. 당연히 뭐야? it 그건 깨져있다를 거울이 깨져있다 하려니까 더 미러를 안 만기려봤자 it이니까 it이랑 어울린 비동사가 뭐야? is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야. 먼저 broken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었겠어? 무엇이 깨져있는? broken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고. broken 무슨 시야?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시라며? how? 그래서 그 거울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how잖아 그래. How is mirror? 끝. How is mirror? 네, 그래서 여기에 더가 갑자기 사라져야 되는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줘봐.
싫어. 비기 싫어서 뺐어? 아니. 어? 그걸 어떤데?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그 거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 거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이 깨져? 뭐가 깨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the broken? 여기 더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줘봐. 더가 뭐 때문에 쓰는지 잘 모르나. 혹시 더 뒤에 무슨 시가 나오는지 혹시 계속 봐, 뭐 생각해 본 적 없어 혹시? 이름 시? 왜 더 뒤에는 이름 씨가 올까? 더의 뜻이 뭐예요? 그. 그러면 그 책이야, 그 행복한이야? 그 책. 응. 그 자동차야, 아니면 그 깨진이야? 그 자동차. 응. 그냥 뭐, 자, 뭐, 그냥 뭐, 그냥 뭐,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뭐 그런 거야? 어? 그럼 뭐가 깨져 있냐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될 것 같아? What is broken?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그 거울은 어떤니?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뭐가 깨져 있니? What is broken? 그랬더니 그 거울이 깨져 있다?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뭐였어? 비동사.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Another side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뜻은 하나의 운으로 사는 징조. 그러니까 오브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오브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의? 뭐뭐의? 뭐뭐의 불운, bad luck, 불운의 어 벨러 불운의 징조 불운의 징조 sign of bad luck 불운의 징조 sign of bad luck 오케이 불운의 또 다른 하나의 징조 another sign of bad luck 뭐라고요? sign of another sign of bad luck 이게 뭐예요? Another? Another. 얘는? Sign of? 여기가 Sign of까지 가는 거야? Of 여기 있지 않냐? Sign? Another sign. 또 다른 징조? Of bad luck. 또 다른 징조? Another sign. 또 다른 징조? Another sign. 요거 말했지? Bad luck. 그래서 얘가 뭐라고?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Okay, 계속해서.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뜻은? 지금 나는 가는 중이다. 학교에. 오케이, 그럼 학교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로? 왜요? 오케이. 그래서 넌 지금 어디 가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이 순서대로 영어를 하려고? 아니요 나우를 뒤로 보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현재?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n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겠지 네. 강조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now? 오케이. 누가? 내가. 뭐 한다? 가는 중이다. 누가? I am going.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비동사 am. 그러니까 I가 내 나가 너로 바뀌니까 I가 you로 바뀌고 네.
여기 했던 M이 넘어갔는데 U랑 어울리는 비동사 가야 되니까 네. MU가 아니고 RU 했어.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now?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What's that under the pants? What's that under the pants? 의 뜻은? 무엇이니 저것은? 저것은? 울타리 아래 오케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At under the pants 이게 무슨 표시라고? 어떤 시? 뭐 어떤 시가 뭐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오는 오케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는데 It 그래서 전체 문장이 어떻게 되는데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뭐니? What is it?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니?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그러니까 yeah.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니?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그랬더니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그 뜻은? 그것은 검은 고양이다. 그것은 하나의 검은 고양이. 오케이. It은 뭐에 심었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오케이. 그럼 it 대신에 뭘 써도 된단 말이야? Under the pants, that under the pants.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어? It is a black cat. 그게 원래 문장입니까? 그건 안만 길어봤자 한 문장이고요. 원래 문장은 뭐였어? That under the pants is a black cat. 오케이, that under the pants 안만 길어봤자 it. 이것도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what is it? It is a black cat 한 거네 결국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where로 갑자기 바뀌는 거야. 아, what is a under the pen? 아, what? 혹시 이 혹시 영어 누누? What is that under the pants? 뭐라고? What is that under the pants? What is that under the pants? 뭐라고? What is that under the pants? 했더니. That under the pants,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이야? 아아아. That under the pants가 안만 길어봤자 it이다. 네. 그럼 it a black cat이야? It. 아니야. 어? 뭐라고? That under the pants, that. Black cat. 자, 봐봐, 요게. 네. 요게 되지. 네. 그러면 요게. 요게 된다는 얘기야. 네.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네. 뭐라고요? That under the fence is black cat. 네, 고양이 몇 마리? 한 마리. 그러면 is a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고? it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됐다고? that
under the pencil is a black cat. Okay. 그래서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그 뜻은 안 돼. 세 가지 징조 세 가지의 불운의 징조들. 그렇죠. 세 가지 불운의 징조들. 불운의 세 가지 징조들. 됐습니까? 네. 뭐라고요?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Three sign이야? Sign of. 얘는 어떻게 할 건데? Signs of. Sign of야, signs of야. Signs of. 왜 signs of인데? 징조들이어서. 왜 징조들인데? 세 가지. 응. Three signs of야, three signs of야. Signs. 어? Signs. 그래서 뭐라고?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I'm afraid I'll fail the test. I'm afraid I'll fail the test. 무슨? 나는 두렵다. 내가 시험에 망치게 될 것을. 오케이. 사실은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요. 아이고야. 이게 생략됐는데요. 대신 저것이라 뜻도 있지만 네. 다른 뜻도 있다 했어. 혹시 기억납니까? 대 뒤에 완벽한 문장.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양념 11. 이것도 문장이란 말이고. 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비동사임. 아, 이현수입니다. 비동사죠. 네. 그러니까 얘도 누가 다고 얘도 누가 다야. 네. 근데 얘 둘을 여기에 원래 이현수입니까? 원래 뜻은 네. I'll fail the test의 뜻은 I'll fail the test의 뜻은 이 뜻이야. 네. I'll fail the test의 뜻은 근데 나는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다 두렵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영어스럽게 쓴 거야. 혹시 이게 이렇게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알지? 네. 그렇습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하고 있어. 네.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여기에 될 것이다 하면 이상하고 다짜 떼버리고 이 돼야 되거든? 네. 될 것을 두려워 을까지 붙여주면 더 좋고 그래서 뭐뭐 한다를 뭐뭐 한다라는 것 만들어주는 대시라는 게 있어. 것 만드는 대시라고 해. 것 만드는 다 떼버리고 것 붙여주는 거.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바꿔두는 대시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거하고는 달라. 네. 똑같이 생겼지만 그니까, 네, 난 두려워요. I'm afraid.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되는 거. I fail the test. 네, 뭐라고요? I'm afraid. I'm afraid. I fail the test.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까? 무엇? 그렇죠. 그럼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일단 뭐 무엇이니까 와서 시작하고 What? Are you afraid? 그렇지. 너는 무엇이 두렵니? What are you afraid? What are you afraid? I'm afraid that I will fail the test. 그니까 네. 여기 그나저나 이거 왜가 왜 있어야 되지? afraid가 다가 안 되기 때문에 비동사 두려운 두려워하는 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 어떤 가는 중인 시. 어떤 사람 가는 중인 사람 깨진 어떤 깨진 유리 어떤 실 다 붙이고 싶은 비동사 붙이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가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줬어. 예. 오케이. 그런 거 좋고. 그러면 네 다음 프린트가 몇 번이 되는 거지? 어. 보자. 69가 되는 거지.